내일 콩쿨 대회 화이팅! 화이팅! 오빠 화이팅!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정우가 오늘 드디어 우리 정우가 3년 동안 피아노 학원 다녀가지고 오늘 콩쿨 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맞죠? 정우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공연장으로 우리 이동합시다. 우리 정우 이따가 우리 공연장 가자. 정우를 안 보지 왜지 일단. 엄청 커. 10분도 잘 보이냐? 14시간이야? 우리 정우가 오늘 콩쿨 대회 나가는 곳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정우야? 너무 떨려. 너무 떨려? 무대를 찢어버릴 거야, 정우야? 아니. 저기 주차권이야. 올라가자. 자, 우리 정우. 우리 정우가 무대를 오늘. 지희야, 오늘 오빠 어떨 것 같아, 피아노? 멋지게 할 것 같아? 응. 이걸 여기서 파는구나. 정우야, 잘했어. 주야. 정우야, 너무 잘했어. 야, 아니 첫 번째 데뷔전 치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떨리니? 엄청 떨려. 아, 진짜 근데 너무 잘했어.
잘했어. 고생했어. 이건 가르쳐. 그래, 그래. 자, 진짜 가져왔어? 원래 선생님한테 그리는 거. 아, 이뻐. 너무 잘했어. 이쪽으로 좀 서봐. 이쪽으로. 그렇지. 정우야, 이쪽으로 좀 더 와봐. 아, 그렇지. 그래. 하나, 둘. 조금 더 가운데.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대 나갈 때 어때? 떨렸어? 아무 생각이 안 나? 그게 아니라 기다렸던 떨렸는데 칠단 안 떨렸어. 오, 그 잘한 거야. 따뜻했어? 너무 잘했어. 칠 단 안 돼. 실수 한 번 안 하고 너무 잘했어. 아니 거기 나오니까 막 보다 그 좋은 부분을 나오기 전에 짱 정칠까 봐 그게 제일 조마조마하더라고 나는. 아니 한 말씀이야. 고생했다 우리 아들. 아빠한테 우리 정우가 대상이야. 아빠한테. 하나 둘 셋. 아 이쁘다. 하나 둘 셋. 호구심만 먹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가 왕이야? 그런 거 나왔어, 정우? 준차상 나왔대. 오! 준차상이래, 차상. 아, 그, 나 거기 알아. 등급 알아. 등급 좀 봐. 아까 찍은 거 있어, 정우야. 봐봐. 준차상이야, 정우야. 참가상이 아니고. 근데 사, 90점 이상 넘어. 그니까 90점. 넘어가지고 지금 그니까 심사위원 두 분. 세 분, 한... 마지막에. 네, 세 분 다 90점 이상을 주신 거야? 어. 아, 대박인데? 피도 나오네. 대박. 오호호호. 좋아, 좋아. 잠깐만, 좋아. 잠깐만. 어, 대박이다. 정우. 아, 잠깐만, 잠깐만, 아빠 좀 볼게요. 잠깐만, 정우야. 잠깐만, 정우가 준차상이 됐는데, 각 학년에서 한두 명밖에 안 나오고, 90점 이상 맞았어, 정우야. 상장 툴피 받아, 정우야. 웬일이야. 야, 대박이다. 한두 명밖에 안 나와? 근데 거기 내가 들어간 거야. 나밖에 못 봤는데. 근데 네가 받은 거야. 한 학년에서 한 명밖에 안 맞았어, 정우. 네가 된 거야. 어, 대박이다. 그 학년 중에 정우 한 명 된 거야, 혼자? 23명 중에. 대박! 이야. 오, 축하해, 정우야. 가차 없이 그냥 가. 정우야, 트로피도 받아, 트로피도. 상장이랑 트로피도 받아. 대박이야.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오늘. 아니, 준차상이면은, 대상 밑에, 준대상, 차상, 준차상. 대박이다. 야, 네 번째야, 지금 대박이야. 은상, 금상, 우수상, 최우수상보다 더 높은 거야, 지금 이게. 대박이다. 준차상이, 특상보다 높아. 아, 피아노 상 나왔어, 정우야? 너무 멋져! 오, 축하해. 한번 보자. 야. 오빠 잘들. 와, 준차상. 야, 멋지다. 이거 왜 다이아몬드? 오, 다이아몬드. 사장님, 제가 젓가락 문신으로 보여드릴게요. 시작. 지워서
정우가 설명해 줘. 내가 아주 진짜 아빠 배워야 할 거 이제 알려줄게. 오케이.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졌거든. 그러게. 술자리. 수준이 높아졌다. 도자리와 술자리. 술자리에서 솔라 솔라시 도레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자리가 부족하네 이제. 얘가 네, 했지. 얘가 네야. 근데 내보다 하나 더 높아. 그러게. 미가 높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됐을까? 그러게. 바로? 점프를 해야 되나? 점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아, 검지를 옮기는구나. 크로스로. 도자리에 있는 얘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아, 넘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 고마워요, 선생님. 네. 오, 어떻게 알았어?